네, 안녕하세요. 천재 2인기 국어 본문만 하겠습니다. 자, Gift of Understanding.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니까 해석하는 거잘 들어보고,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잘 외우면 될것 같아요. 어떤, 뭐, 정리나 이런 것보다는. 문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I must have been about 4 years old when I first entered the Mr. Wigton sweet shop. 내가 must have been, 그래도 첫 번째 문법이 딱 나오지?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자, 비교되는 말은 항상 should.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뭐뭐 했었음이 틀림없다. 했다, 안 했다? 했다. 뭐뭐 했어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신. 물론 과거고. 이거는 후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 4살 때쯤이었음이 틀림없다. 내가 첫 번째로 윅던의 스윗샵. 사탕 가게에 들어간 것이. 근데 미스터 윅던이 sold different kinds of colorful sweets.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색깔도 다양한 컬러풀한 스위트, 달콤한 것들, 사탕이겠지. 그런 것들을 팔고 있어. 달콤한 것들을 팔고 있었는데. It was. 이거는 다 가짜죠, 그죠? It was가 가짜. 저 뒤에 보니까 2 있네. 그러니까 2가 진짜 있다. 그치? 쉽지 않았습니다. 뭐가? For a child. 어린아이가, 한 명의 어린아이가 뭐 하는 게? Make choice. 선택하는 게 여기 꼭 밑줄 권한 이거 외워놔야 돼. It was not easy for a child to make a choice. 선택하는 건 어려워. 뭐 사이에서 among all the wonderful sweet 모든 아름다운 뭐 엄청난 그런 달콤한 것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았다 어린애가. 그렇겠지. 왜? There was always a short pain of regret. 여기까지 보면은 항상 뭐가 있었어? 짧은 pain이 있었어. 페인의 고통이지. 리그레스 후회잖아. 후회의 고통이 있었어. 뭐할 때? As the choice was dropped into the bag. 그 choice 내가 고른 게내 백에 들어갈 때. 어떤 리그레스 있었던 거야? 어떤 후회? 어떤 후회? Perhaps another kinds would taste better. 다른 종류가 더 맛있을까? 또는 or last longer? 더 오래 갈까? 또 Mr. Wigton이 always let me exchange. Let me 동사원형. Let 목적어 동사원형. Exchange의 동사원형이야. 밑줄 그어놓고. 그치? 자, 내가 교환할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 어떻게? My choice를. Even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까지 교환할 수 있게 좀 내비두었다는 거야. 그 아저씨가. 되게 좋은 아저씨지? My mother가 used the. 요쪽에다 쓸게, 이거는. 이거는 used to라고 했지 않아. used to라고 이거 뭐뭐 하곤 했다. 여기 앞에 be 동사 하나 끼면 여기에 ing나 명사를 쓸 수가 있어. 이러면 익숙해지다. 그 다음에 be 다음에 used to 동사원형. 동사원형을 쓰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걸리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앞에 비동사 없어. used to 하곤 했다. 뭐 하곤 했어? Take me. 나를 데리고 가곤 했지, 우리 엄마가. 어디로? Wigton's 하면은 Wigton의 스윗샵이겠지. 그 길로 막 데리고 가곤 했어. Whenever. 뭐할 때면 언제나.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야. 그녀가 finish her shopping. 그녀의 쇼핑을 끝낼 때마다 데리고 갔어. I knew. 나는 nothing of money. 돈에 대해선 잘 몰랐어. At the time. 그때는. I would watch my mother. 나는 보곤 했는데 뭘 봤냐면 watch my mother가 hand. watch 목적어 동사원형 썼네. 아까랑 똑같지. let 목적어 동사원형처럼. watch 목적어 동사원형이야. hand가 지금 주는 거야. 건네주는 거야.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것을 봤다.
근데 그 사람이 컴마 후 그리고 그 사람이 would then 그 다음에 뭐 했다? hand her back 그녀에게 백을 건네줬다는 거지. 이때 백은 비닐봉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그걸 건네줬다는 거야. 야, 그걸 보고 아 줄임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slowly the idea of exchange entered my mind. 천천히 교환의 아이디어, 개념, 교환의 개념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엄마가 이렇게 주고받는 걸 보고 교환의 개념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One day, 어느 날, I traveled to Mr. Wickden's all alone. 나는 여행을 했어, Mr. Wickden의 가게를. All alone, 혼자서 했다는 거지. I look around. 나는 이제 둘러봤어, slowly, 천천히. Among the sweets and chose, 그 스위트 사이를 막 둘러봤어. 아, 뭘 먹을까? And chose some chocolate beans, big drops, and colorful jelly beans, babies. 그래, 골랐는데, chose, 추수의 과거형이네, 과거형. chose, 고르다. 골랐어, 뭘 골랐냐면, chocolate bean, 초콜릿 콩, 초콜릿 볼 같은 거지. 그리고, big drop. drop은 이럴 때 사탕이야. 큰 사탕, 왕사탕. 그리고, colorful jelly bean. 그리고, 색깔이 화려한 젤리, baby. 뭐, 꼬마곰 젤리 이런 거겠지. Mr. Wickden이 put them, 그것들을 넣었어. into small bag에. 자, 가방 속에 넣었어. 그리고 when several little bags were standing on the top of the counter. 언제? 몇몇의 가방들이 standing, 섰지. 그러니까 여기 두어졌다고, 어디에? 카운터에. 카운터에 이렇게 두어졌을 때, Mr. Wickden이 asked, 물어봤어. 뭐라고? You have the money to pay for all these. 자, 너 돈 갖고 있지? 이 모든 것을 pay 할. 지불할 만한 돈이 있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주유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는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랬더니, oh yes. 저 있어요. I answered. 이렇게 대답하고, I have lots of money. 나 돈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I held out my fist. 손을 들었어. 그리고, and into Mr. Wickden's open hand. Mr. Wickden의 open hand. 펼쳐진 손 위로 이렇게 손을 들었어. 그리고 and put half of a dozen checks down. 내가 put 내려놨어. put half of a dozen. half a dozen이니까 dozen에서 반인 거야. dozen이 열두 개잖아. 열두 개니까 한 여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고 cherry stone은 뭐 버찌씨 나무 열매 같은 거 진짜 뭐 그런 거 그런 건데 버찌씨 같은 거를 이렇게 내려놨다. He look at his hand. 그걸 보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he look at me. 다시 또 쳐다본 거야.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치? 무슨 생각했겠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그랬더니 isn't it enough?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I asked him a small voice.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다. 그랬더니 he sighed. sigh는 뭐야? 한숨 쉬다야. 단어 외웠지. 한숨 쉬었어. 그리고 answered. 대답했어. I think it is It's a little too much. 이거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러면서 You have some change. 이때 change는 거스름돈. 너는 거스름돈을 가져라. He dropped 2 cents into my hand. 내 손에 2센트를 놔줬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어린 주인공이 어렸을 때 체리스톤, 버찌씨 그러니까 벚꽃 열매 같은 거거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초콜릿이랑 이런 걸 산 거야.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서. 근데 가게 주인 아저씨가 너무나 착하게도 그거를 야 이거 돈 아니잖아 꺼져 이러지 않고 이거 너무 많은데 내가 거스름돈 줄게 하면서 거스름돈도 줬다는 거야. There was soon forgotten. 그것은 곧 잊혀졌대. As the years went by. 여기 밑줄 거나 as the years went by. Go by로 끝나는 as는 뭐뭐 함에 따라야. as로 시작해서 go by로 끝나면. 그러면은 해가 지남에 따라 그게 잊혀졌다. When I was 6 or 7 years old 내가 6살, 7살일 때 My family가 moved another town 다른 타운으로 이사를 갔어. 왜 그리고 그곳에서 comma where 그리고 그곳에서 I grew up 내가 자랐고 got married 결혼도 했고 My wife and I 내 와이프와 나는 open a shop 샵을 차렸는데 어떤 샵이냐면 Selling a tropical fish. Tropical은 열대어이잖아? 그러면 열대어를 파는 샵이네, 그지? 열대어를 파는 샵을 차렸어. Most kinds were more than $5 a pair. 보통 대부분의 종류가 말이야, 한 쌍에 $5가 넘었어.
그치, 5달러가 넘었어. One sunny afternoon. 어, one sunny afternoon에. 어, 잠깐 끊겼어요. 미안해요. 다시. One sunny afternoon에 어떤 그 맑은 오후에 a little girl, 작은 소녀가 와서 came in with her brother. 그녀의 브라더와 같이 왔어. 그리고 they were perhaps 5 and 6 years old. 5살이나 6살쯤 돼 보여. 네. I was busy cleaning. B-B-G-I-N-G. was 밑줄 긋고, busy 밑줄 긋고, cleaning 밑줄 긋고. B-B-G-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뜻이야. 뭐 하느라 바빴어? cleaning the fish tank. 물고기 수조. 수조지. 수조를 닦느라고 바빴어. Two children이 look at the beautiful fish swimming in the water. 어, 봤어. 뭘 봤냐면, 그 물속에서 아름다운 물고기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봤다는 거야. 와우, cry the boy. 진짜 울은 거 아니고 그냥 울부짖었다 뭐 이런 거지. 어, 소리 질렀다. Can you buy some? 우리 이거 살 수 있나? 이랬더니 Yes, I answered. 아,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구나 주인공한테. 주인공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 이거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Yes, 맞아요. I answered. 어, 내가 대답하면서 뭐라고 했어? If you can pay for them? 너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네 돈 있으면 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 Sure. 물론이죠. We have lots of money. 우리는 돈이 많아요. The little girl said. 그 어린 소녀가 이야기했다. Something.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we have lots of money가 이 주인공이 했던 말이거든 옛날에.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야. Something in the way she spoke gave me a strange feeling of familiarity. 이게 이래서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in the way she spoke 여기까지가 무언가로 다 들어가야 돼. 가로로 묶어가지고 그녀가 말하는 어떤 방식에서 무언가가 gave me 나에게 줬어 뭐를? strange feeling을 굉장히 낯선 감정. 근데 어떤 낯선 감정이야? 익숙한 낯선 감정을 줬어. 그치? 익숙한 거는 얘가 예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익숙한 거고 낯선 거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낯선 거야. After watching the fish for some time, 약간의 시간 동안 fish를 watching한 후에, they asked me. 그들은 나에게 요청했어. plastic bag, 비닐봉투를. And hand them to the boy. 내가 그래서 그것들을 줬지. 그러니까 비닐봉투 안에 열대를 넣었겠지, 지금. Carry them carefully. I said, 야, 조심히 다뤄라. 조심히 움직여. Okay, I will. 예, 그럴게요. He said, and turned to his sister. 그녀의 동생에게 돌아서서, you pay him. 너가 그에게 지불해줘. 돈을 줘. 그랬더니 I held out my hand. 내가 손을 또 뻗었고 and she held out her fist. 그녀도 그녀의 손을 이렇게 했어. First, I suddenly 나는 갑자기 knew. 알았어. 뭘? What was going to happen?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다잖아. Going to니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미래형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심지어 even what the little girl was going to say. 그 어린 여자애가 뭐라고 할지까지도 알게 됐어. 그런까지 다 알게 됐다는 거야. Her fist opened. 그녀의 주먹이 펴졌고 and into my open hand. 내 손으로 she dropped 3 small coin. 그녀는 세 개의 작은 동전을 떨어뜨렸다. 아까 기억하고 있겠지만 한 쌍에 5달러가 넘어. 그치?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I remember 나는 기억한 거야. Mr. Whitten을 옛날에 나한테 사탕 줬던 아저씨. I recognize 나는 갑자기 깨달았어. I had presented 이때 had presented 밑줄 거 지금 이것도 과거인데 더 과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Mr. Whitten한테 내가 주었던 거지. 내가 제시했고 보여주었어. 제시하자 보여주다야 present는 그러면 내가 보여준 거지. 뭘? 챌린지를. 챌린지는 뭐야? 도전, 위험 이런 거잖아. 내가 도전 과제를 던져준 거야. 그치? 그 아저씨한테, to the old man한테. 옛날에, 어렸을 때. And 그리고 난 깨달았지, realize. How wonderfully he had married. married는 대치하다. 대처하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가 얼마나 wonderfully, 대단하게 대처를 했는지도 깨달았어. I felt, 나는 느꼈는데, I was standing again in the little sweet shop as I look at the coins in my own hand. 그래서 나는 뭘 느꼈냐면 내가 다시 서 있다는 걸.
인 리를 스위치샵 그 작은 사탕가게 서 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As I look at the coin in my hand 내 손에 있는 그 코인들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야. 그래서 I understand the innocence. innocence 밑줄거 이거 많이 나와. 이거 무죄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은 순수함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순수함. 더 그 두 명의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해했다. 그리고 power. 어떤 힘을 이해했어. 느꼈어. 그 힘은 뭐야? to preserve. 보존하다. or destroy. destroy는 파괴하다. 보존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이야. 뭐를? 그 innocence를. 그 순수함을. As Mr. Wigton had understood those long years ago. 근데 그것을 Mr. Wigton은 이해하고 있었지. 그런 것들을. 이 파괴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는 힘을. 언제? 아주 오래 전. 몇 년, 오랜 년 전에. 그래서, So I filled up it. The remembering. 내가 그 remembering. 감회. 기억에 가득 찼어. Fill up with. 가득 차서. That my throat. 8. so, 형, that, 뭐뭐뭐. so의 동그라미, that의 뭐뭐.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내 기억으로 가득 차서 나는 목이 아팠다. 그러니까 목이 메였다. 이렇게 해줘야지, 8는.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Isn't it enough? 그거 충분하지 않나요? 그녀가 물어봤어. In a small voice. 작은 목소리로. 붕어 샀던 애지. It's a little too much, I finally say. 나 마침내 그렇게 얘기한 거야. It's a little too much. 좀 많은데. You have some coin. 아, change. 여기 거스름 돈 받아라. I dropped 2 cents into her open hand. 그녀의 열린 손에다가 2센트를 떨어뜨려줬고 I couldn't turn my eyes. 나는 내 눈을 뗄 수가 없, 돌릴 수가 없었어. From them. 그들로부터. 언제까지? Until they disappeared around the corner. 코너를 돌아서 사라질 때까지. Do you know how many fish you gave them? My wife said to me. 내 와이프가 나에게 얘기해. 너 알아? 얼마나 많은 피쉬를 걔네들한테 줬는지? 그러니까 뭐야? 따지는 거지. 당신 그거 막 줘도 돼? 이렇게 따진 거야. 그랬더니 About $30 worth. 아마도 $30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 그 정도? I answered. 내가 대답했어. But I couldn't have done anything else.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When I, 그러면서 설명을 한 거야. 와이프한테. 옛날에 윅댄 씨한테 받았던 일을. When I finished telling, finish ing. 말하는 걸 끝내다. 설명을 끝냈어. her, 그녀에게. About Mr. Wigton에 대해서. 끝냈을 때. Her eyes were wet.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울었다는 거지. And gave me a warm hug. 그리고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다. I still, 자, 이거는 주인공의 말이야. I still smell the drops. 나는 여전히 사탕 냄새를 맡을 수, 사탕 냄새가 나. 그리고 I sighed. 나는 한숨 쉬고, 그리고 and I certain. 나는 확신해. I heard Mr. Wigton's rapping over the shoulder, shoulder. 어깨 너머에서 들렸다. 꼭 확신해. Mr. Wigton이 웃고 있다는 게 들렸다는 거야. 언제? As I cleaned the last tank. 마지막 탱크를 청소를 끝냈을 때. 그치? 그니까 Mr. Wigton 씨도 좋아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외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미스터 윅댄한테 이 주인공이 가가지고 민폐 끼치고 사탕 얻어온 거랑 이 주인공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꼬마애들이 와서 민폐 끼치고 물고기 가져간 거랑 내용이 같아. 심지어 문장들이 다 같아. 그러니까 평행한다는 거지 이렇게. 대치돼 있어. 그러니까 외울 문장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겁먹지 말고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상. 구간은 여기까지.